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에 날 하지원의 에코 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제가 요즘 연일 중국발 스모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 뉴델리도 중국의 베이징 뺨치기에 스모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뉴델리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PM2.5의 연간 평균 농도가 세계 1,600개 도시 가운데 최악이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조사한 걸 보면 지난달 들어 적색경보가 내려진 베이징의 기준을 뉴델리에 적용하면 11월의 30일 가운데 29일이 적색경보 발령 대상이라고 하네요. 뉴델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기오염이 심해 숨쉬기조차 어렵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면 1시간 만에 손수건이 새카매진다고 해요. 얼마나 심하면 집에서 자고 일어나도 콧구멍이 새카매진다고 합니다. 뉴델리시 당국은 뉴델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자동차 홀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뉴델리 내 자동차 수리업자는 하나로 약 3, 4천 원만 내면 홀수든 짝수든 번호판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뉴델리 대기만큼이나 사회 시스템도 손봐야 할 곳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세상을